어렵게 문을 연 롯데 월드몰 앞에서 개장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. 명확한 안전대책, 교통대책 수립 없는 제 롯데월드 부계장 반대한다. 특히 영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교통량이 20%까지 늘어나 인근 학교 주변의 스쿨존까지 사고 위험에 노출된다고 강조했습니다. 제 롯데월드로 가야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 아이들 학교 앞으로 교차로를 내겠다니요. 이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리입니까? 호수 위에 나타난 거대한 고무오리. 지난 2007년부터 프랑스와 일본, 홍콩 등 세계 각국을 돌며 평화와 행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러버덕입니다. 이번 전시는 송파구청과 롯데월드몰의 공동주최로 롯데 측이 14억 원의 비용을 전액 후원했습니다. 제2롯데월드 개장에 맞춰 이번 행사를 연 것으로 보입니다. 만약에 서울시가 임시 사용 취소 내리시면 받아들이실 거예요? 근데 허가 조건에 위배를 했다면 네. 그 조건대로 따라야 되겠습니다. 상가 입주자 중 피해가 엄청날 건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마련하셨나요? 저 그건 그런 일이 생기면은 뭐 그때 가서 그 입주자들하고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. 저 그건 그런 일이 생기면은 뭐 그때 가서 그 입주자들하고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. 개장 이후 교통 개선책 명확하게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. 네, 개장 이후 교통 개선책은 저희들이 우선은 그 대중교통을 가능한 한 많이 이용하도록 이제 그 대중교통을 가능한 한 많이 이용하도록 저기 본부장님 그걸 말이라고 아니야.